자, 뱃사공의 탕아 듣고 오셨습니다.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아쉽네요. 오늘 라이브를 못 들어서. 근데 이거는 밴드 셋으로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좀 느낌이 있어요. 맞아요. 그 네. 콘서트 때 네. 밴드 셋으로 해서 이제 제이통까지 나와서 했었는데 제가 주체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흥분 그럴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네. 이거는 밴드 셋으로 보고 싶네요. 자, 오늘 뮤지션에는 돌아온 탕아 래퍼 뱃사공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뱃사공 씨 이 노래 말고 네. 뭐 다른 곡 많은 분들한테 좀 본인의 노래 추천해 주고 싶으신 음악 하나 뭐가 있을까요? 사실은 웬만하면 앨범을 통으로 돌려주기를 꼭 바라는 입장. 한 곡으로는 어떤 제 그게 정달이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 네. 이번 정규 앨범은 들어보시는 게 가장 네, 이번 앨범 탕아를 들어보시는 걸 꼭 네네. 추천합니다. 이번 앨범의 색깔을 앞으로도 좀 이어 나가십니까? 아니면은 조금 다음 뭐 이런 생각해 두신 계획이 있습니까?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어요. 이게 이 앨범의 색깔을 이어서 아니면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나 음악을 만들고 다음 걸 내야 하나 아니면 여기에서 고이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좀 저도 트랩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아해요. 근데 제가 가는 길이 이쪽인 건데 갑자기 한번 트랩을 빡세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아직 마음이 여기 있는지 잘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연장선의 느낌의 싱글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. 저는 레게 쪽 앨범 한번 통으로 이렇게 착 만들어 주셨어. 레게를 진짜 욕할 뻔했는데. 제가 비처리 해드립니다. 저도 몰라요. 레게를 좋아하지만 네,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감이 없어요.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음악인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네. 목소리랑 이 느낌의 어떤 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그리고 기타 톤도 저는 본인이 그 보통 작업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? 작업이 이 앨범은 다 전곡은 아닌데 이제 다섯 곡이 이제 한 명 아이딜이라는 형이 저 리즈군주 크루인데 그 형이 다섯 곡 만들어주고 나머지 뭐 김박첼라, 뭐 술탄 오브 디스코, 네. 또 누구야, 어센틱도 있고 뭐 여기저기 좀 구걸을 했죠. 이 기타 앨범들의 이 어떤 기타의 루핑들이 네. 굉장히 이 뱃사공 씨의 무기가 되어주는 것 같아서 네. 좋아해요 이런 네네네. 거를. 네. 좀 컨츄리한 무드나 블루스한 걸 좀 좋아합니다. 네. 그럼 이 질문 한번 한국 힙합에 대해서 욕설에 대한 이런 제약이 많이 느껴지나요? 표현이나? 근데 사실상 요새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? 요새는 그 옛날 진짜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좀 심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따지면 요새 뭐 TV에도 뭐 거의 삐처리돼서 나오는데 다 보면 알 수 있고 그냥 다 아는데 한 쉬쉬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. 예를 들면 뭐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. 네네. 어쨌든 흑인 음악이라는 모터에서는 미국에서는 네네.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표현들을 쓰잖아요. 말 그죠. 진짜 너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죠.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표현이. 네.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본인도 하고 싶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자제하시는 편이세요? 아니면은 그냥 이게 저는 좀 다른 스타일인 게 원래는 예전에 음악할 때 화가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냥 가사를 이제 쓸 때 이유 없이 뭐가 화가 나 있어요. 기본적으로.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서른 살 정도 되고 나서 나이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어디다 화를 내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야. 내가 왜 화나 있지 지금? 그 내가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지? 이 노래는 누굴 위한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작업 노래를 만들기 싫어지고 다 접고 그리고 이제 출항사라는 일집 만들었을 때 뭐랄까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차라리 얘기하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뀐 거죠.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좀 입이 걸레예요.
근데 이제 음악 할 때는 모르겠어요. 그냥 욕을 쓰는 게 싫다기보다 욕을 써야 할 이유가 생기면 명분이 있으면은 할 텐데. 네. 굳이 이유 없는 센 척이나 그런 거는 점점 하기 싫어지더라고요. 네. 뭐 그래도 뭐 잔뜩 화나는 날이 언젠가 걸리는 날이 있겠죠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. 그 화도 분노도 음악에 표현을 한번 또 네, 양분인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요즘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쇼미더머니에 네. 이제 등장을 하시는 이제 래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, 네, 그렇죠. 이런 부분은 별 생각 없으십니까? 원래는 좀 이것도에 대해서 분노도 많고 네. 원래 좀 불만이 많았었는데. 네. 근데 이게 저는 네, 네. 제가 뭐 힙합이나 뭐 랩에 아예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옆에서 네. 지켜보고 감상하는 입장에서는 네네. 알릴 수가 없으니까 그죠. 알릴 오늘 공연을 할 때도 없고 그렇죠. 이래 버리니까 네. 이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모여들 수밖에 없지 않는가. 그죠. 네. 그래서 최근에도 그 올데이 아웃이라는 저번 주 토요일 날 금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올데이 아웃이라는 공연을 했었는데 이 공연 취지가 올데이 아웃 곱하기 쇼미더머니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공연 게스트 라인업이 하이어 뮤직 그리고 저기 인디고 맥킨레이 나플라 루피 네네네. 근데 뜬금없이 리즈콘즈가 있더라고. 그래서 우리를 갑자기 왜 불렀지? 이거 이방인 너무 이방인들 나갔어요.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사람이 엄청 많고 하는데 이제 느껴지잖아요. 너희 누구냐 이 눈빛이. 그래서 왜 안 거치고 일로 왔냐. 네, 너희 뭔데 여기 우리 오빠들을 기다리는데 너 이거 여기 왜 왔니란 눈빛을 제가 느끼고 제가 그냥 장난반 진담반 그리고 기선제압용으로 멘트에 삐채를 대죠 어차피. 야, 이 X가 쇼미 안 나왔다고 무시하냐 이랬는데 근데 오히려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. 그 멘트 할 때 제가 자극적으로 막 욕하고 이런 멘트를 하면 와 이런데 이제 노래를 하면 이제 노래를 모르니까 무슨 노래인지 모르니까 오히려 노래할 때 반응이 안 좋고 멘트 하면 반응이 좋고 이러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그런 분노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 그 길은 그 길인 거고 제가 선택한 것이 제가 그쵸. 선택한 길인데 그 길을 계속 남의 길을 계속 의식하고 저거에 대해서 욕하고 뭐 질투하고 시기하는 자체가 좀 멋이 없더라고요.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사람들이 어찌됐건 저찌됐건 싸움 구경 좋아하잖아요. 그죠, 그죠. 근데 별 뭐 문제도 없는 사람들이 모아놓고 네. 싸움을 붙이는 그 느낌이 참 조금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게 조금 힙합 네. 프로그램들이 네. 많이 생겨서 다양한. 네. 네. 이런 프로그램의 어떤 포맷이 있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이게 말싸움으로 가는 느낌에 그래서 말싸움에서 이겨야지만 뭐 어떤 좀 그런 명예를 얻는다는 느낌이 사람들이 좀 인식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쇼인데 그게 좀 아쉬운 거죠. 이제 어쨌든 간에 학교처럼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대학교를 못 가, 뭐 이런 그치, 게 있잖아요. 네. 당연하게 가야 되는 래퍼들이 꼭 필수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경로로 되어 있는데. 아, 저는 너무 싫어.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음악이 다 경영화되고 그 누구 이겨 먹으려고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 아닌데 그죠. 다 경연이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에 뭐 솔트레인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처럼 네, 네. 다 같이 축하하고 즐기고 해야 되는 그쵸.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많이 생겨야 되는데 네. 서로 자꾸 순위를 매기고 저 가사 까먹었으니까 제가 진 거야 네. 뭐 이런 식으로 네. 돼가는 게 좀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게 조금 무서워서 이미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러니까. 것 같은데 네. 뭐 이게 진짜 잔치인데 우리는 우리는 잔치고 사실 쟁이들이잖아요. 그죠. 딴따라들인데. 이 싸움을 붙여버리니까. 예,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끝을 어둡게 끝내네요. 어둡게 끝내면서 마지막 그런 목표를 제가 얘기할게요. 이어서. 네. 뱃사공의 목표란. 그래서 원래 저는 목표가 항상 없는 편인데 지금 좀 만들어내보면. 네. 이 다른 경로의 케이스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. 음음. 그래야
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잘 돼야 리즈군즈나 저나 다른 경로로서 잘 돼야 조그마지만 그 길이 트여질 수 있으니까 라고 좀 방금 만들어냈어요 목표를. 아니 진짜 맞아요. 네. 그것만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. 길은 널려 있고 어떤 걸 선택을 하냐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. 이유 없는 반항입니다. 네네. 네. 아 알겠습니다.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이제 네. 시간이 다 돼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마지막으로 뭐 뮤지스 뮤지션 청취자들 혹은 배성웅 씨의 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. 아 네. 뭐 올해 거의 이제 끝났는데 끝나고 가고 있는데. 12월 29일 날 저희 또 리즈곤주 장기하 큐레이트로 아마 공연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저희 콘서트로. 근데 이거 방송이 장기화? 하요. 아, 장기하. 장기하의 큐레이트라는 저기 있는데 그 무대를 리즈곤주 콘서트 연말 콘서트로 꾸며서 아. 12월 29일 현대 스테이지인가? 뭐 이태원에 그 현대 맞아요. 그 온더 거기서 스테이지. 온더 스테이지인가 네네. 거기서 공연하게 될 것 같고 거기 맞춰서 저희 또 신곡도 만들 거고 제 싱글 뱃사공 신곡 뭐 리즈군주 새 앨범 뭐 다 만들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저를 응원을 해주셔야 합니다. 네네. 네. 저도 놀러 갈게요. 29일로 저 정말요? 네네네. 네 진짜 놀러 오세요. 네 한번 라이브 셋을 오늘 이 라이브를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그날 꼭 오셔야 되는 게 저희가 거의 반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어서 뮤지컬이요? 네, 이게 이제 타임 트래블 스타일로 이렇게 네네. 막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를 계속 저희가 훑을 건데 오. 거기에 맞게 근데 진짜 진지하게 뮤지컬을 하지 않고요. 그 자체가 저희가 웃기니까 약간 꽁트식으로 멘트가 꽁트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좀 재밌는 네, 공연이 될 거예요 아마. 네. 알겠습니다. 저도 꼭 구경 가고 많은 분들 네.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뮤지스 뮤지션 팟빵에서 뮤지스 뮤지션을 검색을 하시면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요. 많이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. 백서공 씨의 이 라이브가 포함된 오늘은 라이브를 거절당했기 때문에 오늘은 백서공 씨의 얼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들 유튜브 뮤지스 뮤지션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 초대 손님은 바밍타이거의 유병헌 씨입니다. 유병헌 씨에게 궁금한 점 질문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곡으로 뱃사공의 돈이 없어도 들려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뮤지스 뮤지션 뮤지였습니다. You 수십 번 바뀌고 다시 겨우 넥타이 하나 없는 옷장 속에 나의 서른 술 한잔 사라 헐렁 나와 담달 니 놈 결혼 때문에 벌써 머리 아파 낮엔 배달하고 밤엔 작업해 이거 앨범 하나 가지고 딱히 답 없네 일단 500 두께 한 주는 니 맘대로 해 내일 나가니까 그냥 가볍게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많이 아파도 나의 친구 나의 사랑 나의 곁에 영원히 나의 맘이 좁아도 내 음악이 안 돼도 나의 가정 나의 도시 나의 곁에 영원히 내가 돈이 없어도 나의 맘은 다 줄게 내가 돈이 없어도 너의 맘은 다 줄게 내가 돈이 없어도 나의 맘은 다 줄게 내가 돈이 없어도 너의 맘은 사줄게 날 떠난 몇 명의 여자들과 걔는 달라 내 지갑 속 맑고 마음 속을 새는 사람 어른을 공경하고 코시를 사랑해줄 사람 나와 함께 걷는 길은 그녀에게 외줄 타겟 현실적인 질문에 난 코너로 몰려 오늘은 너무 졸려 난 대충 말 떠올려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 잘 되겠지 우리 둘이 사는 집에 넌 내 팔을 베겠지 앞일은 몰라 일단은 흘러 꽉 끌어 안고 안 놓을 테니 걱정 말아도 근사한 노래 만들어줄게 다음에 후딱 전화 걸어 이 노래 끝나 내가 돈이 없어도 내
내가 많이 아파도 나의 친구 나의 사랑 나의 곁에 영원히 나의 맘이 좁아도 내 음악이 안 돼도 나의 가정 나의 도시 나의 곁에 영원히 내가 돈이 없어도 나의 맘은 가져올게 내가 돈이 없어도 너의 맘은 사줄게 내가 돈이 없어도 나의 맘은 가져올게 내가 돈이 없어도 너의 맘은 사줄게 나의 마음보다 너의 마음보다 사람들은 왜 돈을 더 중요시 생각해 나의 마음보다 너의 마음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